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에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철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오늘 깔치 조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집에 있는 감자를 썰어서 깔치 조림을 하려고 합니다. 물을 넣지 않고 오늘은 감자 두 개를 듬뿍듬뿍 썰어서 감자 두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위에 타니까는 감자를 미리 밑에 깔고, 깔치를 한 마리를, 조림하게 손질을 잘해서, 감자 위에 깔치 한 마리, 그리고 무 대신에 제가 호박을 듬뿍듬뿍 썰어서 호박을 하나 이었습니다. 호박을 넣고 나서 제가 깔치조리 양념에는 제가 고춧가루 3스푼, 올리고당 약간 들어가지고 마늘 3스푼에다가 생강을 약간 갈아서 넣었습니다.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파는 넣지 않습니다. 제 남편이 양파나 대파 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자기 취향에 따라 만들어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소금을 듬뿍 넣고 이렇게 양념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한번 이 위에다가 보글보글 찢을 때에는 저희 남편이 양파를 싫어해서 풋고추는 자기가 엮고 싶은 대로 엮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고추가 홍고추입니다. 홍고추도 자기 개성에 맞게 엮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불에 한번 깔치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깔치 조림을 불에다가 엮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불을 하면은 밑에 감자가 탈 수가 있으니까, 감자 때문에, 불을 중간중간 깔치 조림을 할때 불을 조절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감자가 타지 않습니다. 간장은 몽고 간장이 들어서 약간 물을 넣었습니다. 자, 깔치 조림이 보글보글 제가 양념을 골고루 깔치가 부서지지 않도록 양념을 골고루 호박에 섬이 들도록 섬에 중간중간마다 이 양념에 깔치 조림 양념이 깔치에 섬에 들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운 땡초 3개와 덜 매운 풋고추 3개, 빨간 고추가 홍고추라고 하였습니다. 홍고추 3개 하고, 이렇게 보글보글보글보글 지금 깔치 조림 냄새가 술술술 납니다. 저희 남편이 양파를 싫어합니다. 저희 남편은 음식에 뭐를 많이 넣는 거를 안 좋아합니다. 김치도 깔끔하게 담는 거를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깔치조리 불을 조절하면서 깔치조림을 얼죽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불을 낮추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깔치가 부쳐지지도 않고 깔치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양님은 각자가 입에 알아서 양님을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깔치가 부서지지 않고 오늘은 감자와 호박을 넣어서 깔치 조림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깔치 조림도 여러분 같이 한번 먹어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배추 겉절이를 양님에 버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깔치 조림은 이제 끝났고 배추 겉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추 겉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버무려 보았습니다. 배추 겉절이. 여기에도 양파랑 부추를 조금 넣으면 맛이 더욱더 있습니다. 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담가 드시면은 더욱더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지요? 여러분 보이시지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짭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또 한 개 더 먹어보겠습니다. 한 개 먹으면은 먹어보겠습니다. 제 입에는 배추 겉절이가 입에 맞는 것 같는데 제 남편 입에는 맛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맛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항상 안전운전, 빗길 조심하세요. 빗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많이 습하니까 제습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많이 집에 틀어 놓으시면은 집안의 모든 환기가 되고 이렇게 또 음식을 만들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유튜브가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 서로 따뜻한 응원 말 한마디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아껴주고 서로 또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서로 정말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여러분 그게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유튜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전 단지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다시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같이 있으면 같이 밥이라도, 따뜻한 밥이라도 이 김치 겉절이와 같이 먹고 싶고, 깔치 조림과 같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날씨가 비가 오니까는 무덥덥하기도 하고, 많이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모두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